전 오늘 여기 오려고 3일이나 굶었어요. 그런 건 초보자나 하는 짓이고 최소 일주일은 굶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미세척까지 하고 왔어, 하수들아. 뽕 제대로 뽑겠네요. 오늘은 부산의 가장 높은 빌딩 내에 위치한 호텔 뷔페, 이름도 복잡한 뷔페인 시그닐 부산 더 뷰를 방문해볼까 하는데요. 아, 이름 더럽게 어렵네. 안녕하십니까. 럭셔리 호텔 뷔페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모처럼 생일을 맞이해서 부산에 계신 어머님이 호텔 뷔페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럭셔리 뷔페로 부산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호텔 뷔페급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1인당 가격이 무려 11만 5천 원이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뷔페인 메리어트 플레이버즈와 정가로 비교한다면 15,000 원 차이가 나는데, 식사시간이 플레이버즈는 2시간 반이고 이곳 더뷰 뷔페는 3시간 반이니까 넉넉한 식사시간은 훨씬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네요. 여튼 이 정도 가격을 내고 주차료를 따로 낸다면 안 되겠죠. 이용객은 3시간이 무료로 주차 이용이 가능하다니까. 만약 3시간 반을 꽉 채워서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부산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시그닐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큰 건물 크기에 비해 이렇게 주차장을 양방으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코엑스 주차장보다는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코엑스는 베테랑 운전자도 휠 한 번씩은 다 긁어먹는데, 가이드라인을 레이저로 써주는 건물은 아마 코엑스가 최초 아닐까라 생각이 잠깐 들게끔 뱅뱅 돌면서 내려가는 길이 살짝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계층을 내려오면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뷔페를 가시는 길은 호텔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정표를 잘 보시고 호텔 입구 가까이 주차를 하시는 게 팁입니다.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면 처음 온 게 티가 나니까 바닥에 그려진 이정표를 보고 호텔 표시를 그대로 따라가면 마치 이곳에 자주 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진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 한번 들이키시고 자세히 보시면 좌측은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의 운행 엘베이고 바로 건너편엔 19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가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5층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직원분들이 열 체크하는 곳이 나오고 친절히 안내를 해주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라고 지령을 받으면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한 거고요. 엘베에서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2차 관문이 나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QR 체크와 예약이 확인이 되면 직원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동선대로 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평일 디너 예약이라 사람이 없어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부의 인테리어는 고급 호텔답게 넓고 쾌적한 느낌이었고요. 거기 앉으세요. 그 웹툰 제가 꼬리 좀 보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생수 두 개랑 탄산수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면 계속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드시는 식재료나 특정 알러지는 없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더 필요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에비앙과 페리에는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생장갑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손에서 비린내 날 일은 없겠고요. 확 트인 뷰는 확실히 분위기를 살려주기도 하고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뷰값을 세이브할 듯 합니다. 너희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선 세팅된 음식들부터 봐야 되겠죠. 이건 혼주의 연어 종류였는데 익힌 생선 종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빠르게 패스했고요. 와인과 샴페인, 치즈와 햄 종류들이 있었지만 차를 가져온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뷔페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급스러운 샐러드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가리비도 슬쩍 보입니다. 시작은 가볍게 피노와 아보카도 샐러드와 가리비를 좀 담아봤고요. 다이어트는 하지 않지만 토마토 샐러드와 칠리 새우를 가장한 새우 샐러드, 쭈꾸미와 귤을 콜라보한 샐러드도 눈에 띄어서 얼른 집어와봤습니다. 그리고 저온으로 숙성 훈제한 새빨간 연어와 일반 훈제 연어도 보여서 픽업을 하고 연어에 콜라보할 소스도 담아봤습니다. 이곳 한식 코너는 음식의 종류가 좀 적게 느껴졌는데요. 나물 종류와 김치볶음, 눈에 띄는 느낌의 메뉴들은 없었고 다행히 육회와 부산을 대표하는 밀면 등이 있었지만 하이엔드 뷔페에 그 흔한 게장 하나 없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바게트가 들어간 까나페 종류로 배치해오신 곤란한데 저희는 맛이 어떤지 알려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일 코너엔 자몽, 파인애플, 메론, 오렌지, 거봉과 단감, 키위, 사과 등이 있었고요. 해산물 코너에선 이렇게 셰프님들이 열심히 접시마다 약간씩 다른 횟감들을 내어주십니다. 이건 취향껏 골라드시면 되는데 뭐 그닥 큰 차이로고는 뭐 참치에 부위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해양도시 뷰산답게 부채살 새우와 소라, 씨알이 큰 새우, 그 옆에 모노숙회가 다소곳하게 있었고 꽃게 같아 보이지만 황게와 골뱅이 숙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도 있고요. 보기만 해도 수유리 씨랄 것 같은 러시아산 홍게도 있었습니다. 원래 뷔페는 제대로 값어치를 뽑아내려면 회나 각각류로 배를 채워줘야 뭔가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떤지. 된장 따로 안 찍어도 되겠다. 아, 맛있는데. 되게 신선해. 육회도 맛있네. 연어도 괜찮아. 훈제 연어는 부드러운 편은 아니고 일반 훈제 연어와는 다르게 오징어 씹는 식감에 끝에 남는 향이 편의점 훈제 오징어 맛이 났습니다. 맥주와 먹으면 딱 어울릴 듯 했고요. 동미에는 특유의 단맛과 식감이 잘 살아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아있네. 백감은 날마다 조금씩 다르게 준비가 되는 듯한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의 생연어는 너무 숙성이 돼서 그런지 무른감이 많아서 별로 맛이 없었고요. 이날 참치회가 산미나 감칠맛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리비는 씨알이 작아서 맛을 느끼기엔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건 한 10개를 한꺼번에 드셔야 제대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어동통한 골뱅이의 맛은 막 바닷가에서 건져올린 골뱅이를 바로 삶은 것처럼 신선했고요. 크기도 커서 입안에서 꽉꽉 씹히는 식감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아까 가져온 마늘 바게트에 아보카도를 올려놓은 까나페인데요. 어때요? 이걸로 배추면 안 돼. 아, 그래요? 이 집이 회가 맛있네. 새우 샐러드는 약간 칠리 소스를 섞어놔서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궁금했던 저온 숙성 훈제 연어의 맛은 어때요? 나는 생연어보다 이게 더 맛있다. 아, 그래? 오늘의 메인격인 각각류는 새우가 되게 크다. 일단 크기가 큰 새우라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해산물들 대부분 크기가 크면 그만큼 맛도 좋고 특유의 풍미 또한 제대로 느낄 수 있어 보통 큰 해산물들은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고 합니다. 질기네요. 질겨요. 먹어볼게요. 아, 질기다. 조금 덜 삶겼으면 좋았는데 너무 익었어. 새우의 크기는 딱 좋은 반면 너무 많이 삶아져서 그런지 퍽퍽한 감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유일무이하게 딱 한 종류의 스프가 있는데요. 보통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양송이 스프가 아니라 무려 트러플이 들어간 감자 스프가 나옵니다. 그냥 정말 감자랑 트러플 맛. 뷔페는 습이 뭐 양송이 습, 브로콜리 습, 뭐 호박 습 막 다 거의 그렇잖아. 똑같다. 습은 이 집이 제일 낫다. 기대가 되었던 대게는 어떨까요? 온도감도 없고 살도 없는 홍게는 그나마 맛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땅콩처럼 복불복이 많은 수유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개들이 단체로 다이어트를 하고 온 듯 했습니다. 전복은 껍데기와 분리가 잘 되게끔 손질이 되어 있었고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은 소고기 전문가는 전복 내장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전복뿐만 아니라 소라도 내장 손질이 다 되어 있었는데요. 안에 똥을 다 빼서 다 이렇게 넣어놓기만 했나 보다. 먹기 편하라고. 손질된 소라의 크기는 반토막이 났지만 소라의 단맛을 느끼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먹기 편해서 역시 자본주의의 참맛이란.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이 끔찍하게 생긴 녀석은 부채 새우인데요. 새우의 맛과 비슷하지만 랍스터에 가까운 맛을 느낄 수 있었고 퍽퍽한 새우보다는 훨씬 맛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조합 또한 이날 회가 괜찮아서인지 상당히 고급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회의 수분기나 식감이 좋았고 무엇보다 다른 뷔페와의 차이점은 밥의 양과 질이 미들급 오마카세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더라고요. 다리의 양이 거의 새끼 손가락만큼. 아, 제대로 스시바처럼 하려고 하는 거. 뷔페 중앙에 티코너가 위치해 있어 원하는 차와 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 가져오는 건 셀프입니다. 여기는 음료 종류 다른 거 없나요? 저희는 커피랑 차 종류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아.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서 따로 주문해 주셔야 가능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이다나 콜라는 뷔페에서 금기 음식인 건 다들 아시죠? 따뜻한 차로 천천히 소화시킨 뒤 위장의 휴식을 취해주고 다시 식사에 임하면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닥 뷔페는 큰 편은 아니었는데 알차고 옹골진 메뉴들만 모아 모아서 가져다 놓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도다리 쑥국 같은 것도 있어서 메뉴의 차별성에도 초점을 맞춘 듯합니다. 누들 코너에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쌀국수와 전복 짬뽕 그리고 특색 있는 똠양꿍과 돈코츠 라멘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누들 코너에서 이용되는 토핑.
북경 오리는 쌈처럼 싸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뷔페에선 성공한 적이 없어 그냥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옆엔 차슈도 있었지만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먹음직한 안심 후르츠 볶음은 괜찮았습니다. 발부채도 잠깐 보였고요. 그릴링 코너로 오게 되시면 이렇게 랍스터가 보이는데 셰프님들이 직접 구워서 따뜻하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구운 은행과 마늘도 있어서 이것도 별미로 챙겨 드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옆엔 관자구이와 양갈비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누룽지탕은 안 먹어봤지만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먹은 트러플 감자 스프는 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안식 야채볶음과 피자가 있었지만 랍스터를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석고리찜과 루꼴라 소스를 곁들인 치킨에도 선뜻 손이 안 갔고요. 이건 맛있어 보여서 한번 집어와봤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와 드라이 에이징한 등심이라는데 먹어줘야 되겠죠. 곁들임으로 와인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구운 토마토 등이 나옵니다. 안심볶음은 맛있어서 한번 더 먹어봤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메뉴인 치즈 에센스를 곁들인 대구 탕수어인데요. 궁금한 맛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옆엔 고급스러운 소스가 있었고요. 딤섬 종류도 6가지 정도 있어서 흔한 만두 종류만 빼고 다 가져와 봤습니다. 생강과 간장 소스가 준비되어져 있어 취향대로 만들어서 드시면 될 듯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을 시작해 봐야겠죠. 제일 먼저 안심부터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부드러운데 콜라보 할 게 엄청? 아, 얘랑 먹어도 완전 됐어. 이제 짱이야. 안심하고 파인애플 구운 거하고 진저 궁합 잘 맞는 거거든. 이런 메뉴를 판 레스토랑이 있었어, 옛날에 청담동에. 없어졌지만. 안심은 이렇게 먹으니까 느끼한 소고기의 맛과 파인애플 단맛의 조화가 잘 맞아서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드라이 에이징 등심은 이름 따라 그냥 드라이합니다. 너무 질겨서 포크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구운 은행은 적당히 쫀득한 식감을 유지해 고소한 맛이 좋았으며 맛있다고 일고발 이상을 드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일 궁금했던 메뉴 바로 랍스터인데요. 이건 뭐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냥 많이 드셔주심 콩 제대로 뽑습니다. 역시 랍스터는 랍스터다. 등심을 뺀 나머지 그릴링된 음식들은 식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충분한 만족감을 주었으며 특히 기대하지 않았던 미니 함박 스테이크는 예상외로 육즙 터지는 풍미와 더불어 치즈의 고소함도 함께 느낄 수 있어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드실 듯 하고요. 양갈비는 좀 질기긴 했지만 양 특유의 육향을 잘 느낄 수 있었고 저처럼 임팩트가 없는 평범한 양갈비였습니다. 엄청난 맛을 낼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진 딤섬은 수분기가 거의 없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먹는 맛이라 그때그때 상태를 보고서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이 겉에 다 굳었어. 뭐야 이거? 이게 다 굳어서 안 돼. 아마 이거 뭐니? 대구 탕수어는 튀김 표면이 너무 딱딱해서 이것도 역시 상태를 보셔야 할 듯하고요. 어떠세요, 어머님? 좋았어요.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반응은? 그냥 솔직히? 그냥 소스. 뷔페니까 당연히 다 맛있을 순 없고 그걸 감안해서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는 없어. 고급 호텔 뷔페면은 그래도 아, 그 집에서 그거는 진짜 베스트다 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별로인 것도 없어.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 식재료들이 워낙에 신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괜찮고 우와 이런 것도 없고 아 이건 너무 아니다 이것도 없어. 맞아. 그냥 뭐 그래서 소소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코너인데요.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마카롱이나 파이와 타르트 종류도 많이 있었고 수제 초콜릿들도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배가 불러서 못 먹어봤습니다. 드셔본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딱 고급스러워 보이는 쿠키들과 프랑스 디저트인 크림 브뤼레도 있네요. 10여 가지의 케이크와 젤리도 진열되어져 있었고 드시고 싶은 종류를 직원분에게 말씀하시면 직접 잘라서 준비해 주십니다. 아이스크림은 딱 한 종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입가심하기 딱 좋을 듯 합니다. 디저트류는 저는 조금만 먹어봤지만 어머님과 소고기 전문가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티 종류도 종이팩에 나오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맛을 냈고 차 종류를 좋아하는 소고기 전문가는 저 티백을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뭐 디저트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육회와 치즈 종류를 입가심으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육회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입안에 착 감기는 감칠맛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고기 자체를 좋은 걸 쓰신 듯 했고요. 치즈 종류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 먹는 치즈와 다른 차이점을 느끼기에 제 입에 능력치가 안타깝게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달달해 보일 것 같은 크림빌레는 뭐 그냥 크림 맛이었고, 제 입에 아이스크림의 최고는 투게더이지만 이곳 아이스크림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게 흡입했습니다. 하긴다 진짜 애기 막 커. 그 맛인데 좀 더 소프트한데 맛은 그 맛이야.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11만 5천원씩 3인 총 34만 5천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비싼 호텔 뷔페인 시그니엘 더뷰를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고급진 느낌이 있는 하이엔드 뷔페의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분위기 좋은 음악과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물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바다뷰를 보시기에는 점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특별한 날 소중한 분과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